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두 번 결혼을 하셨다든지 100% 이혼율이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이번 질문은 네. 우리 바람기 관련한 질문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네. 좀 바람둥이들 있잖아요. 네. 여자분들 중에서도 남자 많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네. 남자 중에서도 여자 많이 만나는 네. 사람도 있고 그럼 바람둥이들의 특징이 혹시 있을지. 왜냐면 그렇게 좀 바람 피는 사람들 보면은 다 막 이쁘고 잘생기고 하는 사람들이 막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보시기에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남자는 조상에 관련해서 이때 할아버지들이 바람 피면 그 자손 또한 바람 피는 거 맞습니다. 바람 피는 유전이다? 100% 유전입니다. 부모를 탓했는데 자기가 그걸 하고 있어. 여자들은 자궁에 살이 있습니다. 많이 아기를 지우시는 분들, 그냥 무분별하게 지우시는 분들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엮이게 됩니다. 아닌 사람들만 엮이게 되고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자분들은 갑술생 여자분들, 정묘생, 갑자생, 신유생, 정사생, 병진생, 갑인생, 임자생, 경술생, 병호생, 네, 거기까지 해서 그분들이 여자분들이 아주 많이 바뀌죠. 뜻하지 않게. 그런 분들은 제가 호명드린 말씀에 계신 60갑제에 속하신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험에 의해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눈에 띄는 걸로 할아버지 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두 번 결혼을 하셨다든지 특히 경술, 개축은 100% 이혼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이 사주가 아까 전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신살에 관련돼서 조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60갑자 개축 경술에 속하신 분들은 거의 이혼에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를 남자 여자를 만나실 적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금전과 직장 사업과 결부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선생님 뽑아주신 좀 바람기가 유독 좀 많거나 네. 아니면 선생님 사주에 신살이 있는 분들 네. 아니면 혹은 자궁살이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분들은 이런 안 좋은 살들을 뭐 누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아, 사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워낙 고집이 세시거든요. 저희 집에도 개축 경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잘 말을 듣지 않아요. 100% 말 들었다면 됐을 텐데 달래셔야 합니다. 달래면서 한마디로 소멸시킬 수 있어요. 아 있다. 네, 저한테 오십시오. 단계별로 제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